저희가 이번에 CES에 수상한 핸드레이 글루는 기존 란셋을 이용한 채혈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한 채혈입니다. 레이저를 이용하여 차혈을 하게 되면 낮은 통증과 바늘에 대한 공포,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적을 수 있으며 살균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레이저 채혈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서 채혈된 데이터에 혈당계의 그 값을 건강관리 앱을 통하여 전송하게 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저희가 개발함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CES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돼서 참 기쁘고요. 이걸 발판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라멜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같이 고생해준 우리 연구원들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. 조달청 혁신 제품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. 아무래도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이 그 나라에서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제가 작은 벤처기업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것들을 조달청에서 이런 혁신 제품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보급할 수 있고 시범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저희 작은 벤처기업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좋은 혁신성 있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보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